네,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 나중혁 팀장님 모시고 내년 경제 전망과 또 자산 배분 전략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도 이거 끝나고 바로 퇴근하십니까? 여기서 아니면 예, 회사? 오늘은 퇴근할 아, 회사 퇴근하시고 중간에 들려서 여기 오신 예정입니다. 거군요. 예. 어이구, 고맙습니다. 2021년 경제는 예. 뭐 어떻게 좋을 걸로 보세요? 안 좋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저 그렇다 그저 이렇게 예,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뭐 별로 경제 얘기는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네. 제가 내년 그 경제 전반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자산 배분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금융투자에서 맡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하우스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최근에 시장은 어떤 흐름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워낙 올해 너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네. 사실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이제 회복 국면의 한 초입 정도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골이 좀 깊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체감 경기를 위주로 그다음에 자산 가격을 위주로 워낙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올라와가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사실상 근데 실질적으로 매크로 환경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확장 국면의 초입에 좀 안착하는 정도의 느낌이 좀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복의 초입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예전 경기 다시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건 안착의 초입으로 좀 가지 않을까. 거시경제가 그렇다는 거고, 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주가는, 느끼는 거는 네. 이미 경기 사이클은 초입에 진입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거, 경기 사이클 초입이라는 네. 건 어떤 의미시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경기를 국면상 보면은 뭐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걸 추정하잖아요. 이런 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뭐 그다음에 성장률 이런 거 멀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이제 주식시장이랑 자산시장 연관시키다 보니까 뭐 체감 경기들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많이들 관심 있으신 미국 부동산 시장, 그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HMI 지수라 꽤 있는데 좋더군요. 꽤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근데 뭐 서브프라임 당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2003년도 당시부터 네.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 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킹 해달라는 거죠. 도저히 침체는 안 오고 버블은 안 오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미국 주택 시장 지수가 2006년도 그때 가장 버블이 심했을 때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지수라고 하는 건 주택 판매 업체의 요즘 분위기 기분 어떠세요 하는 네, 느낌적 설문조사 그쵸. 결과죠. 근데 워낙 이게 그 서베이가 촘촘해가지고 신뢰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ISM 제조업 지수하고 HMI 지수를 되게 저는 네. 중시 여기거든요. 근데 HMI 지수가 저는 90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 살아있는 인생 중에 나올 아, 거라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요즘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의 예. 그 동네 분위기가 그 정도예요? 좀 최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좀 그래서 체감 경기나 네. 자산시장 가격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당시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그 호황이었는지 보시면은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때가 70대 초반까지 간 적이 있다. 네. 근데 지금 90이다. 보시면은 되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지표라는 건그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요즘 건설 경기가 어떻습니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인데 사상 최고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은 없었다라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집이 많이 지어져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제로금리까지 이제 낮추다 보니까 네. 그 미국 주택시장은 이제 30년 모기지 고정금리하고 연동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이제 서프라임 영향이거든요. 그전까지는 변동금리 가지고 많이들 하셨는데 그 사태를 겪고 나서는 그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를 가지고 이제 많이 보는데 네. 모기 30년 고정금리가 이제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2%대 중후반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을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담보를 통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수요만 해도 엄청나게 뭐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높아지고 저희가 돌려받는 거죠. 한 달에 이자를 200만 원 내다가 이제는 이제 150만 원만 내는 예, 150-100만 원만 내는 거죠. 대출 갈아타기. 예, 갈아타기. 예. 그 리파이낸싱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가 만든 변화 중에 하나가 그 밀집된 지역에 뉴욕 시내에서 굳이 살 필요 없이 이제 약간 뉴저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집을 구하는 수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주택 착공하는 건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야, 참 성격도 예. 급해요. 제가 보기엔 예. 아니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회복될지 네. 모르는데 예. 그새를 못 참고 강을 건너가서 집을 네. 사네. 대단하죠. 그래서 최근 경기상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예. 지금 경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경기 회복의 초입까지 간 걸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그 경기 회복의 초입이라는 건 경기 아주 좋은 느낌인 겁니까? 제가 네네. 초입이라는 표현에서 예.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이 있고 이제 그 안정돼서 성장 네. 계속 이어가는 예. 국면이 있고 후퇴 국면으로 가면서 침체로 가는 국면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지금 그래서 침체에서 회복 단계로 이미 진입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장의 분위기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회복을 하는 네. 것은 내년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 정도는 아마 실제 펀더멘탈이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나 시장은 한 1년 정도 지금 선행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일단 자산 가치라든가 매크로 탑다운식을 보면은 그 정도면 아마 적당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빨리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주식시장은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의 성격이 이제 한 1, 2분기 선행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네. 돈을 많이 풀었죠. 예, 돈을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네. 사실 이제 IMF에서 지난 3월 달에 너무 이제 경고를 좀 세게 했어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고삐가 풀린 거죠. 사실상 지금까지는 뭐 균형 재정이라든가 한계 기업들은 처리하고 가야 된다든가 이런 네. 룰이 있었는데 근데 그 룰은 항상 누군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게 적용이 됐는데 이번 코로나에는 이 문제를 만든 책임자가 없어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네. 책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책임자다 보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IMF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네. 특히 미국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대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쓰면 쓸수록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장님 있지. 출근 안 하시는 예. 그 회사 분위기였다 그 말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그 출근길에서 네. 삼성선물에서 나와셔서 뭔가 한마디 던져주시고 갔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네. 띵 하고 남아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네. 전승지원 말씀이에요. 위기가 아니라 전쟁이었던 것 같다. 원래 네, 그렇게 네 전쟁은 네. 그동안의 전쟁들은 보면 전쟁 직전에는 주가가 좀 내리다가 네네. 실제로 발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네네. 당연하겠죠. 열심히 예예. 공장 돌려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뭐 부채 디레버리지도 없고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네. 연초부터 주식을 사는 게 맞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또 들더군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따 뒤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네. 코로나를 처음에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때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고 네. 사실상 그 중간 정도가 좋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너무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줬구나 하는 그런 쪽의 움직임이 이제 그 체감 경기 지표에서 나타나니까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5차 부양책이 8월 첫째 주부터 다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미뤄집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자산 규모를 보면 그때가 고점을 딱 형성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산을 이제 못 사는 거죠. 네.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졌다. 예, 그림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그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 내년을 예. 내년은 어떨까요? 이게 뭔가 시나리오별로 좀 네. 다르겠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시나리오별로 잠깐 이렇게 그 그림 한 장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 베이스 시나리오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뭐 베스트나 워스트는 별로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일단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이제 백신이 대량 보급되는 가정을 했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정도까지 백신이 이제 대량으로 공급이 되려면
내년 이맘때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까지는 간헐적인 억제책을 병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2차 팬데믹이 오면서 각국들이 이제 지역별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네. 이번에 또 1.5단계로 올리고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거라서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인데 내년 초에 이제 저희가 약 2조 달러 정도의 그 5차 경기 부양책이 단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네.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재정이나 통화 정책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텐데 지금 2차 팬데믹 자체가 워낙 그 충격이 제가 보기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워낙 예를 들어서 3, 4월 달만 해도 미국에서 3만 명, 4만 명, 5만 명의 일간 확진자가 나와도 네, 예.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이제 15만 명, 17만 명, 18만 명인데 약간 그때랑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 인구가 3억 한 3, 4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죠. 100명 중에 한 명이 걸릴까 말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서구사회에서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체감 경기상 실질적으로 네. 돈을 주니까 땡스죠. 일자리는 갑자기 사라지긴 했는데 뉴스는 들리지만 네. 나는 별 네. 느낌 없는데 돈은 네. 날라오고 네. 그렇죠. 일자리 잃은 금액만큼도 날라와요. 네. 그러니까 땡스죠. 그래서 이제 쉽게 쉽게 썼죠. 근데 이제는 1200만 명에 향해 가고 있어요. 예. 그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인들에서 봤을 때는 100명 중에 이제 10명 정도는 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얘기는 내 주변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제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 입장에서는요 약간 움츠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소비 측면에서는 이 네.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오히려 현실화 예, 될 거다 예, 자각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 2월에 그렇죠. 다음 달에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 연준은 현 센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G2발 신냉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워낙 코로나 국면이 좀 심각했고 2차 팬데믹도 왔고 하다 보니까 G2 간의 그런 문제는 쉽사리 진도를 빨리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바텀업 측면에서 전략가들이 네. 이걸 예. 모아서 결론을 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휴지기를 내년에는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내년에는 약간 그 더디고 예.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회복세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그럴 거라는 베이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다. 네네. 코로나 2차 확산은 기정사실로 보시는데 네. 그로 인한 악영향이나 이런 거는 별 큰 네.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예. 여기 제목에 써놓은 것 중에 글로벌 경기 길고 힘든 여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엔 코로나 2차 팬데믹을 전 세계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몰랐느냐 아니거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재개해서 일정 피해를 감수하는 거죠. 근데 그 감수하는 부분으로 갔는데 사실상 우리가 3, 4월 달 이후부터 겪었던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네. 워낙 적었기 때문에 약간 또 경각심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부터 이미 연구해고자들이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내년에 민간 소비하고 연관돼가지고 좀 더딘 회복세를 좀 이끌어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네. 올해보다도 그죠? 그렇죠. 느낌은 더 네. 우울할 것 같고. 올해가 호황이었죠. 사실은 뭐 예. V자 반등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장은 어떨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그 뭐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뒤에 자산 배분 전략에 그 차선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많이 풀려 있는 거고 이게 IMF 아니 서브프라임이라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 이후부터 2015년도까지 연준은 한 3조 달러의 돈을 이제 풀어가면서 경기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주범도 있었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초과 지준으로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니까 사실상의 행동을 취하기가 편했단 말이에요. 풀어도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죠. 유동성의 그 악영향이 좀 제한이 됐죠. 사실 그게 고민거리이기도 예.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그 이상 들어오니까 은행들이 안 믿었거든요. 안 믿다 보니까 QE3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족족 그 사는 족족 그걸 다시 돌려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까지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돈까지 얹어서 초과 지준에서 그 0. 몇 프로 먹겠다고 들어왔거든요. 그 설명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 예. 그 당시에는 연준이 돈을 풀었는데 네. 은행들이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대출을 안 해주고 네. 뭐 자꾸 돈 같은 거 줘요 하면서 자꾸 연준으로 네. 되돌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초과 지준이고 그, 네. 그 조금 이자를 먹기 위해서 아 그렇죠. 초과 지준에 대해서 예. 이자 부리를 예. 했었으니까 예. 은행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만큼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은행들은 벌벌 떨었죠. 리만 브라더스 망가지고 아, 은행들 파산하고 하니까 얼마나 얘네들은 겁을 먹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딱 사태 발생하고 연준에서 한 두세 달 만에 3조 가까이 되는 돈을 딱 풀었더니 네. 그 은행권이나 금융권의 사람들이 눈치짐이 깐 거예요. 다 받아먹었어요? 다 받아먹고 절반밖에 안 돌려주는 거죠. 아, 그럼 그 반은 네. 시중에 풀려버렸던 그렇죠. 얘기네요. 거기다가 재정당국까지 동시에 중서민들한테 돈을 풀어버리니까 그 얘네 중서민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한 4만 달러 초반 정도부터 이제 중산층이 아니거든요. 네. 약간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는데요. 그게 전체 미국 가구의 절반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돈을 드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족족 쓰죠. 그러면 소비 탄력성이 평상시에 이분들이 소비 탄력성이 1밖에 안 되시는 분들인데 네. 이분이 2, 3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100만 장자, 1000만 장자한테는 그 돈 줘봐야 이 사람의 소비 탄력성은 변하지가 않죠. 한마디로 3, 4분기에 그 어마무시했던 그 민간 소비의 회복세는 다 이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에서 쓴 돈. 네. 이게 거의 한 4조 달러 가까이 되니까 이 돈이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재정당국이 네. 준 돈은 그냥 주머니를 꽂히는 거고 네. 통화당국에서 푼 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네. 통해서 나가는데 그렇죠. 네. 네, 신용등급 좋은 사람들한테만 아, 신용대출 해줬군요. 네, 해주는데 저리해주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목표하는 거는 제로금리 네. 한 이유가 뭐예요? 중산층 이하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건데 중산층 이하한테는 대출이 안 나가고 네. 대출을 해줄 거면 이자를 고이자를 받아야 돼요. 아하.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게 차이가 있죠. 사실은 똑같은 돈이 네. 중산층 이상으로 이하로 풀리면 네. 어묵 사 먹는데. 네. 그렇죠.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묵 회사 네. 주식을 사죠. 네, 그렇죠. 그 차이가 벌어졌다. 네, 그 왜냐하면은 스마트하니까요. 스마트하다 보니까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이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이용하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예전에 모시던 이제 상가께서는 이제 두 번의 경기 침체를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지점장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되게 이제 그 경험이 많으신데. 와이프하고 자식들 빼고는 다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대형 종목 아무거나 일단 사라. 언제? 그때 서브프라임 때요. 서브프라임 때. 네, 예, 그래서 예. 이분은 기아차를 사셨는데 큰 돈을 버셨죠. 그 얘기를 누가 해주셨대요? 아 이분이 이제 두 번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겪고 나서 느끼시는 거죠. 아 뭔가 충격이 오면 어차피 정부가 나설 거다. 그래서 2000 7, 8년, 7년 서프라임 때는 네. 큰 돈을 버셨군요. 제 윗분이 버셨고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예외가 없을까요? 앞으로도 충격은 올 텐데 어떤 이유든. 질문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충격이 예. 오면 예, 예. V자로 계곡으로 떨어지면 네, 네. 그렇죠. 무조건 다 다 예. 레버리지 네. 일으켜서 영끌해서 사야 되는 거다. 네네. 이런 기회 다시 안 온다. 예, 그게 공식이죠. 예. 이번에도 잘 통했고요. 근데 내년에는 앞으로도 그 계속 그럴까요? 그 공식이 저는 내년에는 약간 의문이 좀 된다는 거죠. 왜요? 예.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그림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그림부터 볼까요, 그럼? 예. 네. 4페이지보다는 그게 낫겠네요. 12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뭐 사전에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같이 모여서 바로 같이 배우는 네, 거니까 그냥 네. 진짜 그냥 하시는군요. 네, 12페이지. 네, 12페이지 오시면은 같이 좀 봅시다. IMF가 3월 달에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돈 풀라고 해놓고 네. 6월 달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역사적으로 너무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벌어졌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더니 이제 CEO 로돈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하고요, 최근에 10월 달을 비교한 거예요. 금융위기 당시에는요, 이게 금융시장발 위기였기 때문에 네. 은행하고 보험사들 보시면 부채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나 표를 하나 주셨는데 예. 숫자가 써 있어요. 네. 이 그러니까 숫자가 부채 비율입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GDP 대비로 부채가 얼마나 쌓였나 보는 거죠. GDP 대비 부채 비율. 예. 예. 그런데 뱅크는 76이라고 하면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GDP 평균적으로 GDP 대비 76% 정도의 부채를 쌓아놨다는 거죠. 은행들이? 예, 은행들이요. 은행들 부채를 예. 다 더하면 네네, GDP의 그렇죠. 76%다. 예, 예. 근데 은행도 부채라는 게 우리의 예금이잖아요. 예, 그렇겠죠. 아,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예. 고민될 부채는 아니고.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금융 상품도 이렇게 되게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다는 거고요. 뭐 보험사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에 소버린하고 컴퍼니스를 보시면은 네. 부채 비율이 되게 낮죠. 기업 부채는 GDP 대비 46이었고 네. GDP 대비 소버린이니까 국가 정부 부채는 예. 22% 네, 평균적으로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재정 여력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보니까 3배 정부 부채는 3배가 늘었고요. 지금은 54.5%네요. 예. 그다음에 네. 기업들도 지금 한계 기업들도 막 살려주다 보니까 지금 한계 그 기업들도 지금 거의 그 당시 대비 2배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네. 지난 30년간 정부들이 이 많은 나라들 주요 국가들이 30년 동안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이제 유지를 하잖아요. 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을 봤더니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아, 웬만한 나라에서 GDP 네.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예.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다. 왜냐하면 IMF에서 권장을 많이 했고요. 네. 주요국 그 재정 당국자들도 야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죠. 면제부도 있고요. 전화라도 풀잖아. 네. 그리고 또 큰 형님께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막 풀었죠. 누구야 큰 형님? 우리 미국 형님께서. 아,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좀 덜한 거죠. 기축통화국에서 그렇게 나서주면은 나머지 나라들이 편해지죠. 예. 그 나라들도 정부가 부채 일으키기가 편해요. 네네. 그렇죠. 왜요? 왜? 왜냐하면은. 그 큰 형님들이 10개를 풀 때 우린 보통 2개 푸는데 큰 형님들이 평소에 10개 풀었는데 지금 100개 풀었어요. 우리도 한 20개 네. 풀어도 한 20개 안 풀어도 온난다.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렇게 알겠어요. 하다 보니까 IMF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가 애초에 그 예상했던 걸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성, 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해져 버렸고 네. 그다음에 비금융권의 중소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너무 커졌으니 이거 관리 좀 해야 된다. 하는 예. 경고를 이번에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지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네. 요지는 부채가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네. 기업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예.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다급하다 그렇기도 보니까. 하고 예. 그동안 사실 부채로 이끌어 왔으니까요. 네. 부채 예. 부채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그게 누적돼 오는 바람에 그런 거죠. 계속. 사실 좀 그게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누적돼 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각국의 주요국 정부들이 더 크게 늘었죠.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평상시에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50 정도로 얘기하면 얘네 한 20 정도 풀겠지 해가지고 IMF는 100 정도로 얘기했더니 한 150을 풀어버린 거예요. 아, 그랬어요? 어. 그 정도로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돈들을 풀어버린 거고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당시만 비교해봐도 네네. 간단하죠. 예. 5, 6년 동안 풀었던 돈을 지금 두세 달 만에 풀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물음표를 좀 다룰 수 있는 게 부채 많아서 부채가 많아서 지금 백신이 개발된 마당에 주요국들이 이제 그 대선도 끝난 마당에 정신을 좀 차려서 이제 무디스나 이런 데서 신용등급 강등을 자꾸 얘기하니까 네. 이런 균형 재정을 다시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된다면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된다면 아 이거 물음표를 좀 달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자산 시장이 완만하게 오르면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속도로 계속 올라가면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가면 예. 정부 부채를 손댄다고요? 아니요. 자산 시장에 버블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 그게 훨씬 더 악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한정이기 때문에 그럼 자산 네. 시장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정부가 그다음에 통화당국이 막아줄 거를 예상하니까 자꾸 이쪽에 빚을 져가지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게 쌓이다 보면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어느 순간 되면 연준이건 정부건 그거를 제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어하는 순간에 빚을 많이 지고 투자하신 계신 분들은 그때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사실상 한 2, 3년 뒤나 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IMF가 이런 자료를 낸 거를 제가 데이터를 검증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구나. 많이 풀었구나. 네, 많이 풀었고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지금 제가 자금 흐름을 살펴봤더니 네. 서프라임 당시하고 완전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선진국으로 먼저 안 들어가고요. 네. QE1을 하자마자 신흥국 쪽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려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위험 성향이 큰데다가 신흥국 쪽으로 투자하면은 메리트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달러가 네. 그 당시 20% 이상 절하가 돼버린 바람에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절상이 돼버렸잖아요. 그 당시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절상에 대한 그 수익도 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자체가 원래 주가가 가볍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 쪽에서 수익률이 더 높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너지가 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신흥국 통화는 네. 많이 빠져 있었나요? 네. 많이 가치가? 빠져있는 상태고 그렇겠죠. 미국이 위험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통화가 이제 막 1300원 막 이렇게 1400원 가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 반대 효과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막아주겠지 해가지고 벼랑 끝 전략으로 네. QE1을 시작하자마자 갔다.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성공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신흥국을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돈들이 그것도 그 당시에는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왔는데 아주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돈 경각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4페이지에 제가 오른쪽에 그림 하나 해놨는 게 있는데요. 4페이지 오른쪽 그림은 예. 뭔가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예, 예. 이게 네. 뭐냐면 그림인데 IMF에서 그 신흥국 중에 가장 큰 19개 나라를 얘네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서브프라임 당시는 얘네들이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피스컬 밸런스만 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재정 건전성이 괜찮고 조달금 그 부분도 좋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그렇죠. 이머징 마켓이요. 이쪽에서 대외 외채도 적고 그렇죠. 뭐 단기 외채도 적고 그렇죠. 뭐만 문제였다고요? 피스컬 밸런스만 문제가 있었어요. 재정만 적자였다. 예. 그것만 100점 만점에 100점 가까이 갔었고 나머지는 다 점수가 낮았단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은 다섯 가지가 다 지금 역대급이죠. 정부 부채 많고 네. 외채 많고 다 많죠. 그래서 IMF에서 지금 꼬리를 내기 시작한 많고. 거예요. 신흥 시장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데 신흥시장은 훨씬 더 위험하다. 특히 더 위험하겠죠. 특히 더 위험하다. 그래서 내년에 테일 리스크가 나타날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신흥시장이 깨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면피성이 내가 돈만 풀라고 한 거 아니다. 네. 나 분명히 나 재정건전성도 얘기했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밤새도록 공부하되 건강은 챙겨? 그렇죠.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예. 적절합니다. 올해는 괜찮았어요 신흥국들이. 올해도 뭐 코로나도 난리고 부채도 네. 난리였을 텐데. 터키 이런 쪽 빼고는 괜찮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흥국이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죠. 나머지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안 되고 좀 작고 사이즈가 작고요. 그런데 네. 보시면 신흥국들이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를 겪는 바람에 이런 쪽에 제어를 좀 상대적으로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얘네들은 좀 그 여건이 네. 그 덜 퍼지니까 경제 활동도 그나마 유지가 됐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미국과 유럽에서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어버리니까 이 낙수 효과를 그 수출을 좀 하는 국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낙수 효과를 좀 많이 먹었어요. 대만, 코리아, 중국.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3분기에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네. 역대급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트럼프는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역 수지 적자 줄여주겠다고 1년, 2년 동안 그 난리 쳤는데 네. 실제 이게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소민들한테 돈을 갖다가 쥐어줬더니 얘네들은 그런 걸 사더라.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그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았죠. 예. 네. 그런데 내년에 위험할 거라는 이머징들은 그럼 그 한
뭐 한국 중국 이런 아니요 한국하고 중국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뒤에도 이제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네. 자산 쪽에서 자산 배분 제가 쪽에서 그려놓은 건데 그 위험한 나라들은 뭐 그런 원자재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 브라질, 러시아, 예, 예. 인도, 예. 인도네시아, 터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여건이 이제 문제 있는 나라들 그런 건데 그런 등등 제가 여기서 뭐, 봤을 뭐 그 정도 얘기해 주셨으면 그럼 뭐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다들 아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혹시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디폴트? 그러니까 디폴트 얘네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게 테일 리스크가 네. 그 이런 나라들 중에서 이제 디폴트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들 위주에서 그런 예.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주식 시장의 자금이 글로벌리하게 보았을 때는 예. 선진국보다 아니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그 당시와 극명하게 다르다. 다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물음표가 달린다는 거죠. 왜 위험 자산인데 선진국으로 가지? 네. 신흥국 쪽으로 가는 거는 중국이나 한국으로 완전히 제한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우리 한국도 신흥국이라 보기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금 들어가는 거에 대부분이 채권사로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어쩔 수 없는 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과거에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때 나타나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마침 IMF가 이런 쪽에 경각심을 주면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그 전반적으로 이제 대규모로 풀리는 하반기 이후에는 뭔가 얘네들이 이걸 좀 조절하려고 좀 나설 수도 있겠구나.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이 흐름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부정적 그 전망 그 점수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는 2011년이 자꾸 떠올랐어요.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그 미달러가 20% 이상 약세로 전환하면서 유로화가 20% 이상 절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유럽의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위주로 사는 나라들이나 타격을 받기 예, 제조업 기반의 나라들이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유럽 트러스가 쭉 발생해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돈을 계속 풀고 있다가 결국에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됐죠. 2011년도 8월 달에요. 미국도.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증시가 한 600포인트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월 달에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뭐라 그러고 있냐면 너네 안 그래도 부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대통령까지 선임 못하면은 우리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봤더니 재정 건전성이 영국이랑 이탈리아가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독일 빼면 정상적인 나라 예, 없죠. 거의 없죠. 예, 근데 예. 특히 영국이랑 이탈리아가 더 문제가 되는데 저는 사실상 스페인이 그 당시엔 더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스페인은 자구 노력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쪽이 지금 네. 상당히 안 좋은데 영국이 해필이면 지금 브렉시트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뭔가 수가 틀리면은 또 모르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런 국가들이 양산이 되면서 다시 균형 재정 쪽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유럽 재정 위기 예. 이야기 나올 수 있다. 너희도 그렇죠. 왜 이 모양이냐. 예. 근데 이거는 되게 이제 극단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자산의 버블이 끼는 형태가 과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자산 버블이 낄 때 그 주요국 기축 통화가 약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신흥국들 중에서 약간 똘똘한 애들 위주로 이게 그 전반적으로 싹 퍼졌는데 지금은 아주 내로하게 중국은 채권만 사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솔직히 지금 올해 합으로 보면은 거의 20, 안 샀죠. 20조 네. 이상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과연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 20한 7, 8조 빼다가 지금 한 4, 5조 지금 네. 다시 산 것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뭐 샀죠, 올해? 올해요? 네. 올해는 제가 보기엔 계속 빠져만 나왔고요. 아니요. 전체 글로벌리. 글로벌리하게. 그 풀린 자금이. 제가 사실상 주식? 예, 그 주식 채권 이런 쪽에 제가 네. 그거를 분포도를 보는데요. 선진국 채권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채권 쪽이 그래서 올해는 자산 시장 수익률이나 네. 변동성 대비 샤프 지수 대비 수익률은 선진국 채권이 1등이에요. 그다음에 크레딧이고요. 네. 그 다음이 마지막에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게 지금은 채권 쪽의 자금 흐름이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두 달 바뀐 것 뿐이에요.
올해 하반기에도 네. 그랬어요. 채권 쪽이 예. 메인스트림. 예. 10월 말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들어오는 자금 성격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다른 스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 배분식으로 그냥 MSCI 비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과학기술인 공제에서 이제 제가 주식하고 채권 운용 예, 총괄실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조 정도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자금 집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3천억을 저희가 이제 MSCI MSCI 지수대로 사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 선진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비중이 1%도 안 되죠.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한 3%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저희가 3천억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신흥국 쪽에 MSCI로 사달라고 하면 그 3천억 중에서 3%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예, 거예요. 예. 저희가 쏜 자금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MSCI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그냥 자금을 전체적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채권 쪽으로 지금 자금 쏠림이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예.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채권 시장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금리 그렇죠. 내렸으니까. 예. 근데 예. 제로 금리를 한 순간부터 채권 쪽의 자금이 슬슬 정체돼요.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게 발행 잔액이 한 20조억 달러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 7조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2월 달에 한 7.23조 달러 정도까지 고점을 딱 찍어요. 그다음부터 지금 이제 슬슬 빠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그렇죠. 예.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얼로케이션을 보면은 이게 비중을 얘네들 초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빼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주식, 그래서 MSCI?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자금은 약간 그런 성격인 개연성도 있고요. 채권으로 많이 번 거 좀 예. 긁어서 그렇죠. 그 돈으로 그동안 예. 좀 빠진 거 넣는다. 예. 예. 실제 미국에서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대형 큰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채권 쪽의 자금을 비중을 6대 4인데 뭐 5대 5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그 채권에 그런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자만 사는 거예요. 그 주식에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대체재를 찾는 거죠. 저도 지금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과연 채권의 이 큰 흐름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돈의 흐름이 딴 쪽으로 갈 텐데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뭔가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주식 말고는 없어요. 지금 굉장히 예. 중요한 얘기하시고 있어서. 예.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넘어왔던 자금들이 그동안 부풀기도 했고 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금리의 룸이 안 보이다 보니까 고민도스럽고 네. 그럼 그렇죠. 그 자금은 빠져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네. 주식밖에 안 보인다면 네. 어떤 주식으로 가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중요하죠. 그걸 근데 저희도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잠깐 그 사이에 한 광고 하나만 듣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러시죠? 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원 상당의 쿠폰부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나중혁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채권 쪽에 투자되던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네. 보통은 채권 하다가 재미없으면 어디로 가요? 네.
채권 하다가 재미없으면 채권으로 그냥 가죠. 다른 채권. 예, 다른 채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채권을 그래서 지금 많이 가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자금 성격상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에쿼티 오너로서 이제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그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네. 자산 배분은 1, 2% 정도는 유들이가 있어요. 음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채권 쪽에 예. 찾아봐도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중국 채권이나 중국 지금 10년 국채가 지금 3% 정도 주니까 네. 정말 좋은 투자 수단이거든요. 그 이자 따먹고. 그렇죠. 위안화 강세도 따먹고.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금이 남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얼로케이션을 주식 쪽으로 넘기자. 그러면은 주식 비중이 지금 우리가 17%인데 네. 우리 주식 비중을 20%까지 맞추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 자금의 얼로케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 합니다. 예. 그거는 중국 채권 다 팔리고 나야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쪽에서 사실상 지금 국채 발행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중국 예. 국채의 수익률 즉 이자율이 떨어질 네. 텐데.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거 보고 네. 나서 이제 그럼 아, 네. 더 이상 이 친구도 갈 데 없으니까 네. 주식으로 오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요. 중국 채권이 예, 중국 10년 국채가 제가 보기에는 2%대 선까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제가 보기엔 이까지.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주식으로 넘어오는 것 타이밍도 그때까지는 네. 좀 딜레이 될 예, 거다. 예. 그리고 그 이미 넘어올 만한 자금들이 넘어오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금의 성격상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주식 쪽으로 넘어오더라도 의외로 안정적인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안정적인 예. 그 영역이 어디냐? 예. 필수 소비재.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은 먹는 거죠. 아, 예. 예. 음식료. 예.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이 지금 팬데믹 2차 야. 쪽으로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도 먹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보통 밖에서 술을 못 마시니까 집에서 술 한 잔도 먹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유지는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 코로나 팬데믹 2차까지 가면은 아무리 항공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자연스럽게 여행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참 뒤에 얘기라는 거죠, 사실상. 네. 예. 그러다 보니 그냥 내수해서 예. 음료수나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옷이나 사 입고 운동화 네. 뭐 이런 주식으로 갈 그렇죠. 거다. 예.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원래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다양화되지 않을까 내년에. 그래서 뭐 경기 민감도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목표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에쿼티 오너들은 네. 목표 수익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아무리 삼성전자가 연수익이 10% 우리가 주가를 난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좀 더 안정적인 게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3, 4%만 얻어도 돼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온 돈이니까. 네. 그래요.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주식시장 쪽에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네. 왜 주식 편향이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세컨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스트로 내가 초이스할 게 없다 보니까 이 흐름이 어디론가 갈 건데 그래서 주식을 택하는 이유가 9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여기서 미국 매크로 금융 과일 지수를 적어놨는데요. 네. 이 그림이 정말 잘 맞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그 매크로 변수들에 대한 항목들과요. 그다음에 금융 시장 관련된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섞어서 이제 과열 지수를 만드는 건데 과열 지수. 예, 예. 예. 이게 올라가는 구간 있잖아요. 과열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요. 항상 그 채권하고 주식을 위아래로 놓고 보면요. 분모에 채권을 놓고요. 분자에 주식을 놓는 거죠. 네. 주식 쪽에 편향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과열 국면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면 경기 침체가 오는 국면이에요. 잠깐만요. 이 지금 그래프가 보니까 회색 그림이 있고 초록색 네. 선이 있는데 그렇죠.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상으로.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예. 과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중간밖에 안 와 있다는 거예요. 과열 지수는 계산을 어떻게 해요? 공식이 과열 지수는 뭐예요? 이제 저희가 매크로 관련된 뭐 ISM 제조업이라든가 예.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기 지표들 예,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우리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든가 네. 이런 S&P라든가 이런 거 네.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수를 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주식을 즐기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예. 그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요. 지금 주식 쪽에 편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편인 거예요, 사실. 이 매크로 금융 과열 지수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이 회색 그래프를 대강 보니까 뭐 주가 움직임이랑 비슷하네요. V자 반등했네요, 이번에. 네네. 푹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는데. 네네. 이게 의미하는
이게 뭐라 인플리케이션이 뭐라고 하죠? 인플리케이션이 이게 고점을 찍기 전까지는 네. 주식 쪽에 우리가 남아 있어도 채권보다는 수익이 더 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어디가 고점인지 예. 즉은 네. 뭘로 계산하나요? 아, 이게 그 지수가 자연스럽게 이제 ISM 제조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고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 경기 지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경기하고 금융시장 관련된 지표들인 거죠. 금융시장이면 뭐 주식시장 예, 예. 등등.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국면에서 우연찮게 아니면은 뭐 의미가 있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네. 경기 사이클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경기 침체랑.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게 남았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아, 지금 보시면은 네. 경기 과열 지수가 지금 밑에서 회색깔이잖아요. 네. 바텀을 찍었다가 올라가는데 네. 지금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수준보다는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저 정도까지 다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해를 하시려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좋은데요. 10페이지인데요. 예. 이거를 과열지수 만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가 꼭지를 찍어서 빠지면은요 경기 침체가 한 1년 시차를 두고 와요. 네. 그래서 우리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이용해 가지고 침체를 미리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 말은 경기 지표가 꺾이고 나면 네네. 경기 지표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웬만하면 침체가 안 오는데 어느 네. 순간까지 끝까지 가다 보면 침체가 한 번씩 오더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미리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 이게 시차를 두고 1년 정도 뒤에는 침체가 오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네. 사실 그래서 2019년부터 채권 쪽으로 자금 유입이 격렬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곧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거에 대한 예측이었던 거죠 사실상.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꼬아볼게요. 네. 그럼 주식의 편향이 이렇게 있는 건 인정하겠다. 좋다. 그렇지만은 주식의 편향. 예. 주식 쪽이 지금 좋은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는데. 예. 여기서 제가 물가하고요 실업률 부분을 빼봤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대표하는 두 항목을 빼봤더니 지금 10페이지에 오른쪽에 위쪽에 나타난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됐는데 똑같은 기준이에요. 과거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당시에도 이 두 개 항목은 빠진 거예요. 그런데 네. 과거에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기 침체를 보시면은요 이게 고점 찍고 1, 2년 동안 쭉 빠집니다. 그런데 요번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과열지수 영역으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 과열지수가. 경기는 이미 침체가 왔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매크로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과열지수는 중간 정도밖에 안 와 있는 건데 근데 과거를 역사적으로 똑같이 매크로 지표의 중요 지표인 실업률하고 물가를 빼봤더니 과거에는 그래도 내려가는데 이 과열지수가 올라와 있다는 거는 금융시장의 과열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이미 IMF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팬데믹이 있는 하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팬데믹 코로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었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 여력이 소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알면서도 2차 팬데믹을 거의 용인한 수준까지 내비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 그런 상황에서 펀더멘탈은 지금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과열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 그래프 예. 중요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 네.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도 네.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그리고 경기도 계속 빠지는데 안 좋고 GDP 성장도 예. 낮게 나오고 예. 보통 주가가 한 경기의 한 반기 정도 앞서서 같이 움직여줬는데 먼저 빠지기도 하고 예, 예. 상승하더라도 좀 예. 빠졌다가 오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건 뭐 잠깐 빠지긴 했는데 예. 이게 뭐 빠진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바로 올라가 그렇죠. 버리니 근데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거죠? 있고 2차 팬데믹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못 피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고용 회복세가 아주 더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4년 동안 그린 뉴딜을 해가지고요 그 2조 달러에 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요. 얼마의 고용을 창출하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에요.
바이든이 거기 적어놓은 게 네. 2조 달러를 풀어가지고 그린 뉴딜 해가지고 지금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성장 에너지를 이제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여기에 2조 달러를 풀면은 100만 개의 일자리 생긴다는 건데요. 지난 8월 달, 9월 달 연구 해고자가 9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정책들이 보면은 실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나라에서 예. 일자리를 어떻게 그렇죠. 만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그리고 텍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일자리 내가 수명을 지금까지 고용해 왔는데 요번에 재택근무 해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보니까 아 이게 10명에서 15명만 고용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 그리고 상가가 비워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핫도그를 여기 앞에서만 팔았는데 온라인으로 파니까 장사가 더 잘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막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 고용시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다른 개념의 고용시장이 저는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택트 쪽이 상당히 지금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그린 뉴딜도 우리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피해들이 크기 때문에 트렌드거든요. 효과는 마진은 높지는 않더라도 이쪽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든다 그러면은 이쪽에 관련돼서 2조 달러 풀면은 제가 보기엔 100만 명이 아니라 한 500만 명 고용될걸요? 네. 근데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민간 소비가 상대적으로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면 긴급재난금을 올해만큼 줄 거냐 쉽지 않다는 거죠. 줘야 되지 않아요? 줘야 그럼? 되는데 네.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정책 여러 정도로 보면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화당 쪽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만약 공화당이 상황을 장악한다면요. 예, 예. 공화당은 자꾸 이거 주니까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떨어지죠. 연구 네. 해고자 예. 늘어나니까요. 예. 근데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실제 고용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 중에 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유보 자산이 많거든요. 근데 유보 자산을 지금 다 금융 쪽에서 지금 쓰고 계세요. 이자를 하고 상품의 이자를 받고 이걸 돌리고 계신데 왜냐하면 새로 투자할 것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고용을 유발하게 되는 효과도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땀 흘려서 일해야 될 그 제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유보 자산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고요. 채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게 유동성의 악영향이에요. 유동성, 이렇게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에 그렇죠. 대한 악영향. 예. 금융시장 그러니까, 유동성에. 예,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예. 내가 어렵게 입주도 않은 신규 시장을 찾아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고를 쌓느니 예. 이 돈 가지고 오히려 금융 쪽에서 상품을 사고 이렇게 해서 훨씬 낫죠. 그럼 일자리는 도대체 누가 창출하나요? 내년에 그래서 미국 쪽에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실질 소득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요. 물가 상승률을 네. 못 예. 따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실질 소득도 줄어들죠. 팬데믹 때문에 고용도 위축이 되죠. 그다음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올해만큼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높지가 않죠. 아,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가계부채는 많죠. 경기 안 좋을 거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요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가져가게 돼요. 네. 걱정되니까 조금 이제 재워놓기도 하고요. 소비를 기본 소득만 하면서 좀 그 아 내가 좀 그 필요 없는 걸 안 써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1,100만 명, 200만 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민간 소비의 그런 그 엄청난 힘은 전 세계가 다 누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고민일 거예요. 말씀하셨던 네. 그 이 부분이 네. 특히 일자리가 안 생기는 그렇죠. 거는 예. 일자리가 안 생기면 정부가 다 대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네. 사라지더라도 예. 20명 고용하던 레스토랑은 네. 10대 명으로 해볼 그렇죠. 거고. 근데 정부가 계속 대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일자리 일부러 안 찾기도 예. 하고. 거기다가 다 써버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는 잠깐 못 보여드렸는데 IMF에서 지금 그 경고한 것 중 하나가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가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그 이후에는 예. 그런 일을 피하기도 어렵고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지지율이 갑자기 한 10% 빠진 적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집권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는요 주식도 없고 집도 없는 분들이 꽤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황당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럼 내년은 어떨 것이냐를 정리를 해보면 말씀하신 지금 이 그려주신 이 그림은 내년에 나빠질 수 있는 여러 상황.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럼 내년에 시장, 자산 시장은 어떨 네. 거냐를 생각해 보면 네. 이 나빠지는 환경 때문에 네, 네. 오늘 아까 저희 저 나중혁 팀장님이 나와서 잠깐 광고 나가기 전에 해주신 네. 얘기는 내년은 백신도 나오고 해서 경기가 반등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 분위기 좋아질 거예요. 네네. 그러나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네. 그동안 그래서 참고 참았던 내가 네. 계속 봐준다 했던 건 이제 안 봐줄지 모릅니다. 네네. 그러니 시장이 출렁거릴 거예요 했는데 네. 지금 그려주신 이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네. 정부와 중앙은행은 한 번 더 참거나 네.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러니까 저는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의 네. 편향은 내년에도 유지가 되는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벼랑 끝 전략을 계속 이용하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 네. 이 과열이 그 정부 당국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그러면 정책 당국자들은 당연히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게 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죽더라도 주가가 그렇죠. 떨어지더라도 네. 저 주가 너무 높다. 저 왜 쟤들만 그렇죠. 돈 버냐라는 네. 피플들의 네. 목소리를 의식 안 할 수 없는 때가 그렇죠. 온다. 이번에 그 바이든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낙선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인 그 하층민만 생각을 했지. 그다음에 유색인종이나 흑인 계열의 그 하층민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었어요. 공화당이 예. 트럼프가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흑인층에서 갑자기 안 하던 표를요. 예.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유색인종도 물론 바이든을 많이 지지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한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서는 걸림돌이나 충격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제가 금융시장에 계속 일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당장 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그게 언제 올지는 네.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있지 뭐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빨라질 때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계속해서 대출을 이끌어내서 이거를 즐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벌어놓은 자산이 너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산 배분을 미리 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자. 예, 제가 말씀입니까? 봤을 때는 일정 수준의 그 목표를 세워 놓으시고요. 그 일정 수준이 도달하면 네. 본인의 판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3%에는 웬만하면 제가 안 나오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고객들이 기관 고객이잖아요. 예. 기관 고객들은요. 90% 이상을 본인이 결정하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그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2, 3%밖에 안 돼요. 참고만 하실 뿐.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여기서 개인 고객들은요. 그런 거에 대한 중심이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도 모르게 무리하게 되거든요. 좋다고 그리고, 하면 그렇죠. 많이 사게 되고. 예. 그리고 기관 자금은 개인 자금이 아니어서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물론 소중하겠지만 내 돈은 아니잖아요. 네.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요. 냉정하게. 예, 근데 내 돈인데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자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좋고요. 예, 다들 잘 즐기셨고 좋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익이 나면은 대출을 좀 갚으시면서 네. 조금 이제 그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올해처럼 한 번 더 갈 수도 있기야 있겠으나 있기는 있겠으나 그것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면 하는 것보다는 다른 변수의 그 등장 가능성이 크니 진짜 전문가들이 그거보다 먼저 나설 거다. 그렇군요. 아까는 채권 자금이 이제는 더 이상 갈 네. 데가 없어서 주식으로 갑니다 하길래 진짜 주식도 네. 한번 오르나 싶었는데 네. 오른다 하더라도 매우 안정적인 업종의 주식뿐일 것이고 아니요. 그 안정적인 업종으로 채권 자금이 일부 들어오니까 그 위험 자산 쪽에서 성향이
분포가 여러 개 넓게 퍼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자금에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자금의 60%가 채권으로 가는데 50%를 갔다고 해서 네. 이 10%가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원하는 종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분산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수 밴드를 내년에 증권사들 리서치들 보면은 다 내년에 좀 높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충족되더라도 본인의 그런 스탠스를 세우셔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기의 그, 그런 있다. 규모에 맞게 예,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주식시장에 변수가 더 생길 가능성이 올해 그렇죠. 내년엔 더 많은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오늘 쭉 설명해 주신 여러 이유들 때문이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네요. 지금은 과거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와 달리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기 침체고 그래서 재정이나 통화 당국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이게 너무 빨리 고갈돼 버렸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영끌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됐는데 사실상 얘네들이 내년 가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은 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진짜 전문가들은 미리 나서는 미리 뺄 수도 나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부채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는 일정 부분 이제는 좀 조절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제가 봤더니 과거하고 달리 선진국 쪽으로 자금 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신흥국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미달러가 지금 십몇 프로가 절하가 됐는데 당연히 신흥국으로 와야죠. 그런데 신흥국은 여러 가지 위험에서 예. 억지로 가고 예. 있는 자금이니 그렇죠. 조심하자.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200원, 1250원대 들어와야 될 자금이 안 들어오다가 왜 1100 지금 30원, 40원대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안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만큼 걔네들 보기에는요. 글로벌 에쿼티 브로커들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지금은 얼로케이션상 봤더니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이란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는 다들 많이 거꾸로 졌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마이너스 1% 내외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 실적도 삼성전자 잘 나오고 하니까 좋죠. 그럼 MSCI 비중대로 하면 거기 우리나라 들어간 기업들은 다 대형주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디스트리뷔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앞으로 더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자금이 갔다기보다는 네. 그러면 글로벌 얼로케이션 자금 쪽에서 움직였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움직인 게 이제 해봐야 겨우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아있다? 아니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확연하게 다른 거는 자금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신흥국으로 일단 가보고 봤는데 그렇게 자금 흐름이 안 나타나더라. 좀 더 뭔가 세밀해졌다는 거죠. 네. 그 세밀해진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도 얘네들이 정치인들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조금 달랐는데 왜 안 나오지? 왜 5차 부양책 분명히 한다 그랬는데 왜 안 나오지? 연준은 야 분명히 뭐 한다는데 왜 이해를 안 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금들이 그렇죠.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예. 연준도 지금 너무 엄청 긴장되죠. 3조 달러 풀었는데 절반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저희 영향 좀 덜 받을게요. 나 팀장님 뭐 그냥 참고만 할 테니까 자주 네. 나오세요. 아닙니다. 저는 걱정하지 한 마시고 한 번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뭐 한 이제 다음 내년쯤 지나고 나서 한 2월쯤 뭐 이럴 때 네. 뭔가 좀 분위기도 달라지기도 네. 하고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모셔서 좀 달라진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걸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여쭤볼게요. 너무 네. 긴 시간 동안 해서 죄송스럽고요. 아닙니다. 더 마지막으로 뭐 뺄 것도 없습니다. 예, 예. 저희 센터님께서 마지막 멘트는 꼭 하나 TV. 하나 TV. 예. 예. 하나 TV에는 자주 예. 나오세요? 예, 저희는 이제 아침 모닝 미팅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TV도 많이 봐주세요. 네. 자, 하나금융투자의 나중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